보다 닭입니다. 이렇게 캔 화분 재활용된 화분이 보이시죠? 오늘은 제가 캔 화분 캔으로 화분을 좀 여러 개 만들고 좀 재활용으로 화분을 좀 만든 게 있어요. 그래갖고 걔네들을 몽땅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재활용 수제 화분 캔 화분이에요. 캔으로 깡통으로 만든 화분인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제가 바이솔도 합식을 하고 다육이도 이렇게 합식을 하고 뭐 다육이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키울 수 있는 캔 화분 아주 잘 커요. 이렇게 제가 2019년도 겨울에 합식을 해줘서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모닥거리가 하나도 도태되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심은 바이솔도 보이고 제가 이렇게 페트병도 화분으로 많이 이용을 이렇게 하지만 캔 화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만든 캔 화분 수제 화분을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일반 화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지만 이렇게 만든 화분에 저는 산 화분도 좋지만 제일 애장이 그 마음이 가는 게 이게 캔 화분 만든 화분 있죠. 색채를 페인트해서 합식을 한 애들이 시선이 제일 많이 꽂혀요. 그리고 일단 가벼워요. 화분이 가볍고 또 나만의 스타일로 모양을 꾸며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뭐 또 얘기 안 하면 만든 건지도 잘 몰라요. 그래갖고 그 화분을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? 그거 이렇게 있답니다. 하나씩 해서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요렇게 이제 요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가 지금 페인팅을 칠한 건데 페인팅 하지 않은 걸 한번 가져올게요. 짜잔! 요런 이제 캔 같은 거 있죠? 마시고 얘는 바니쉬 그리고 얘는 아크릴 물감 이거는 전문가용 얘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한 12색이면 12가지 네, 요거는 하나에 2,000 얼마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바니쉬, 마감제. 요렇게만 구비만 되어 있으면 재활용해서 화분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. 제가 2019년도에 만들어서 아직도 탄탄하게 걔를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만든 화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따라 얘는 옥수수 콘으로 만든 그 깡통 아시죠? 옥수수 콘 들어져 있는 깡통을 색칠을 해서 만든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화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또 색다른 그 디자인의 모양에다 이렇게 심으면 되게 또 다육이도 이런 데다 합식을 하게 되면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짜잔 이렇게 검정색과 그 뭐라 그럴까 은색을 투톤으로 해서 만든 이게 맥주 깡통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.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렇게 파는 화분인 줄 알아요.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 봤고 얘는 똑같은 캔인데 색깔을 투톤으로 해서 좀 다르게 연출을 한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눕혀볼까요.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맥주 깡통 큰 걸로 아니면 음료수 캔 깡통으로 이렇게 큰 걸로 색칠을 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음료수 캔으로 만든 행인화분 이런 것도 다 행인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갖고 구멍을 뚫어서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. 제가 캔은 다 행인으로 쓰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 두시면 아무래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죠?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보여줬던 다이소 우드 그 나무 박스에다가 페인팅해서 화분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죠. 이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꽃갈 콘으로 만든 화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구멍을 뚫었죠. 여기다가 고리를 해갖고 걸어 놓을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짜잔 얘는 제가 아이스크림 콘으로 만든 화분 행인화분이에요. 얘도 고리를 걸어서 걸 수 있게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
얘는 제가 초코 콘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. 시그라면 되게 예뻐요. 그래갖고 걸어 놓으면 좀 색다른 그 아트적인, 우리가 넬솔 아트 많이 그 보셨죠? 그런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얘도 제가 콘으로 만든 화분. 초코 콘이죠?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봤는데,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육이를 심으면 되게 또 돋보이고 예뻐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 손에 보면 이렇게 뭐 물감도 묻어져 있고, 보면 뭐 바니쉬도 붙어져 있고 그래요. 하얗게 막 이렇게 요런 게 붙어져 있는데, 제 손에는 왜 저렇게 붙어져 있는 거야? 이게 바니쉬거든요. 바니쉬가 붙어갖고 요게 좀 일어나야 돼갖고, 제가 가끔가다 다육이를 할 때 손에 뭔가 있으면 화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, 하나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바위솔, 여기다가 지금 회색 바위솔, 연화 바위솔을 어떻게 심을까 했는데, 걔가 약간 좀 회색빛이 돌아갔고 핑크빛에다가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은 뒤져놓고, 이렇게 집에서 깡통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연화 바위솔을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얘가 상당히 예쁘죠, 얘도. 이렇게. 바위솔 중에 얘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, 연화 바위솔. 얘를 한번 심어볼게요. 뿌리를 털어주시고. 얘네들이 좀 장마 기간에 좀 비 맞으면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갖고, 바위솔 언박싱하고 왜 안 심어요? 저 심을 준비 스타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,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, 제가 장마 기간에는 화분 만들기를 들어갈라 그랬었거든요. 근데 장마 시작됐다고 하는 동시에 비가 안 왔어요. 여기는 중부는 신기하게도요, 남부 쪽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하는데, 신기하게도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장마가 끝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근데 뭐 뉴스에서는 완전한 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다 털고서 화분을 준비했고, 거기다가 저는 펄라이트 좀 가볍게 좀 가볍게 준비했고, 연화 바위솔을 이렇게 흙을 완전히 얘네를 제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흩어지면 뭐라 그럴까, 다 뿔뿔이 흩어지네 애들이. 그래서 흙을 채워주시고, 얼굴들이 따글따글 많다 보니까 이게 흙을 좀 약간 뿌리 쪽에 살짝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연화바위솔은 너무 뿔뿔이 흩어지네요. 여기. 제가 얘를 심어주려고 사실 깡통 화분을 갑자기 만들기 시작을 했죠. 만들고 있었긴 했었는데,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긴 했는데, 이 지금 핑크색 계통은 얘를 위해서, 얘가 약간 좀 회색빛이 돌기 때문에 약간 분홍빛이 돌아야 예쁠 것 같더라고요, 화분이. 구독자님들, 얘는 모래에다 심어야 된다, 또 마사토에 심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애들이 그 비에 잘 녹는다고. 그래서 네, 제가 그 나무 박스 다이소 우드에다가 바위솔을 그 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심었거든요. 근데 밖에 놓으니까 그냥 잘 있어요, 애들이. 그래서
그러니까 또 깡통화분은 또 높낮이가 이렇게 많이 얘네들이 낮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. 이렇게. 때마침 또 바람이 또 갑자기 또 많이 부네. 네. 얘네들이 많이 퍼지더라고 얼굴이요. 그래서 이게 줄기가 길게 길게 나오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 마사토로 바이솔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예쁘게 봤던 애들이 연화바이솔이거든요. 짜잔, 이렇게 다 심어봤습니다. 바이솔 중에 아주 예쁜 연화바이솔입니다. 이렇게 해서 재활용한 캔에다가 한번 심어봤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높낮이가 되게 이게 낮아요. 그래서 화분에 그 흙이 금세 마르거든요. 그래서 그 마사나 그 모래 바이솔들은 그렇게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갑박하게. 그래서 그렇게 심지 않아도 이렇게 화분이 높낮이가 낮은 화분에는 영양분이 좀 있는 흙이라도 금세 좀 잘 말라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, 여러분. 행복한 꾸라리 되세요. 바이바이.